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등에 대해 면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장애인 건강과를 신설했는데요. 장애인 건강과는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전달 체계를 구축 관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활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건강 관련 복지 보건 사업을 통합적으로 전담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동절기 한파가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출 부담이 크죠. 이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고 신청 기한도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뉴스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화재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움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전문 채널인 안전한 TV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재 예방 대피 요령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급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고 특히 자력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가족이나 이웃 등 조력자와 함께 대피하는 방법을 수록해 비장애인들의 안전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작된 영상은 안전한 TV 누리집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방송사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웰페어 뉴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는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프랑스 메스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식을 갖고 합동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은 오는 3월까지 기능경기대회 전문훈련장인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